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밝은 몸 명상센터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사람을 이루고 있는 그 내면 속에 들어있는 영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이라 그러면은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신성과 물질로 이루어진 육체, 그게 육체와 신체가 합쳐져서 인체를 이루고, 이 인체는 그 명을 다함으로 해서 육체의 명이 다하게 되면은 육체와 신체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물질적인 어떤 육체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육체와 신체가 나누어지는 거고 합해져서 인체로서 삶을 유지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큰 무리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이 죽어서 영이 있다 없다, 실제 죽어서 영이 있다 없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어떤 영적인 기운을 볼수 있는 눈을 가진 분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선명하고 너무나 확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존 일반 사람들과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어떤 뭐 무속인이나 그런 분들은 뭐 당연하게 그 인정하는 그런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존재한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실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또한 그것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허상도 아닙니다. 다만 그거로서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변하고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하고 이 여러 가지 형체가 없어지고 없어졌다 해가지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릴 때 진흙으로 찰흙으로 뭐 여러 가지 많이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말도 만들고 그릇도 만들고 뭐저 탑도 만들고 탱크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렇게 만들어서 상을 만들어 가지고 말려 놓으면은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 아주 딱딱하게 그 형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가 오게 되면은 그것이 수분이 흡수함으로 해가지고 그 형태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의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원래 그대로 흙이었지만 흙이 다른 모습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다시 또 흙으로 되고 상만 있었다 없었다 되는 겁니다. 그 본질은 흙이라는 본질은 그대로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다만 그 상이 있고 없고 우리는 그 상이 있어야 있을 때 그것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그또그 본질 흙이 이루어져 있는 것은 전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서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볼수 있는 육안의 가치는 탱크 탑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탑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것만 진흙으로 만든 탑으로만 보여진단 말이지요. 탑이 없을 때는 진흙으로 다시 원래 상태에 돼가 있을 때는 모른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인식하는 한계, 사람이 인식하고 있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생각은 무한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한계되어진 그것을 인식의 한계. 우리가 시각을 가시거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수 있는 거리. 뭐한 3km 정도 봅니다. 뭐 거리 멀리는.
3km에서 5km 정도 되는데, 물론 더 먼 것도 보이기는 합니다. 날씨가 좋고 여러 가지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가 육안으로 있고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3km에서 5km 정도 보는데, 그 가시거리를 벗어나면은 안 보인다 말이지. 안 보인다 해가지고 없다고 할 것이냐. 멀어서 안 보인다고 이야기했지만은 실제 가까이 있어도 안 보이는 겁니다. 이 손가락을 눈앞에 갖다 대놓으면은 이 손가락 안 보입니다. 가까이 있으면 더 잘 보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더 가까이 있을 때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거리, 우리가 그 인식할 수 있는 그 거리가 있습니다. 미시적인 어떤 시각과 아주 그 한계를 초월한 거시적인 거리, 그런 미시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을 우리는 필요로 한다 이 말이지.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런 시각을 넓히는 것이고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겁니다. 안 보이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당연시 여기는 겁니다. 먼저 시간에 말씀드린 재산과 재정의 관계와 같은 겁니다. 재정이 되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병아리를 사가지고 닭을 키우고 또 그 닭을 팔아가지고 돼지를 사고 돼지 키워가지고 팔아가지고 소를 키우고 나중에 소 목장을 하게 되고 아주 거대한 식품 회사를 운영하게 되고 병아리 한 마리로서 시작된단 말이지. 그러면 그 병아리 한 마리가 거대한 식품 공장을 이룰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큰 사업과 이어지지만은 그러려 그러면은 그 포기하지 않는 어떤 조건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데 또 이것이 어려울 뿐이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계속 유지하고 끊임없이 이어져 나간다. 자기 목적을 위해 가지고 그랬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 재정이라는 것은 이 병아리 처음에 한 마리지만은 그 병아리 한 마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재정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병아리 한 마리는 뭐 한 300원, 500원? 그 정도밖에 하지 않는단 말이지. 그 한 500원, 동전 500원을 줬을 때 이것이 장차 큰 목장의 주인의 목장을 이루는 목장의 주인이 되는 그 가치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큰 목장은 수억을 한단 말이지. 수십억을 하고 이런 500원 동전과 수십억과는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 요즘같이 뭐 코인을 한다 주식을 한다 여러 가지 그래 가지고 돈을 수십억을 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500원에 대한 재정으로 보자면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 그러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과 재산의 개념과 같이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도 우리가 인식도 역시 그런 어떤 재정과 재산의 가치처럼 그렇게 인식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자기 인식의 확대, 애벌레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애벌레가 날개를 달고 먼 데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큰 가치를 알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을 깨달음이라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런 인식적인 변화가 없는 것은 깨달음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인식의 변화가 있을 때 큰 감동이 오게 되고 그 진동이 울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로 보자면은 우리가 이 물질 인체를 가지고 그게 인체는 그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하는 일 태어나 가지고 죽을 때까지의 그 일을 명이라 그러는 겁니다. 명은 육체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물질적인. 그러면은 그 명 속에는 그 영이 들어가 있단 말이지. 그 영질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세상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 세상살이가 되는 것을 명이라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영지를 전부 다 명으로서 다 나타낼 수는 없는 겁니다. 이번 생에 뭐 80년 같으면 80년 동안에 할 수 있는 요 내용만 있을 뿐이지 더 이 영질이 있는 대로 그대로 다 나타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에 알뜰하게 잘 운영하는 겁니다. 80년이 주어진 조건입니다. 그걸 가지고 잘 쓰는 겁니다. 500원 가지고 이번 생에서 내가 이 500원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돼지 한 마리를 만들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어미닭 한 마리
가질 수도 있고, 안 그러면은 그 500원조차도 아무 볼품 없이 길거리 흘려버리는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주어진 조건대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것이 어떠한 우리가 영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명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이유라는, 존재 이유라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생에 정답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찾아보지도 안 하고 찾으려고 노력도 하지도 않고 그저 앵무새처럼 누가 그러더라는 얘기식으로 인생에 정답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정답이 있습니다. 금방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인생의 정답이 과연 무엇이냐? 주어진 조건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거 정답이지 않습니까? 그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가 모르는 걸 가지고 없다고 남들한테도 강요하듯이 그렇게 강제적인 어떤 거짓 정보를 흘리게 되고 또 그것을 진짜인지 거짓인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앵무새처럼 주워 담아가지고 아 그럴 것이라는 것 때문에 온 세상에 퍼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특히나 지도자는 학생을 가르치든 누구를 가르치든 가르치는 자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틀린 것을 틀렸다고 하고 왜 틀렸는지 바르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르다면은 이것이 왜 바른지 어떠한 잣대에서 바른 것인지 바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증명하는 자 그가 도인입니다. 바라보는 자 그는 바라보는 자 바보와 같은 겁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는 자는 천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삶으로서 증명하는 자를 도인이라 그러는 겁니다. 도인, 도사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기술자입니다. 기술, 도사는 기술자입니다. 도인은 남들 생각하지 않는 것을 삶으로서 증명하는 자입니다. 어떤 분들이 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 자체가 선명해지게 되는 겁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인생의 정답은 여기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영과 명, 명을 가지고 태어났을 때 이 일생 동안 하는 일, 어떤 일, 누구를 도와주는지 또 원수를 갚는 것인지 안 그러면 자기 스스로 채워나가는 자라는 그런 일인지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삶을. 그래서 영이 이 명으로 나타나는 일, 명분이 일을 자기 원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 사명이다 그렇게 하고 또 명을 타놓고 타고난 것은 이제 영을 가지고 타고난 것을 소명이라 그럽니다. 태어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로서 나타냈을 때는 수명이라 그러는 거고 그래서 이 드러난 이 명은 영과 명으로 속을 보면 영이고 겉으로 보면 명으로 나타나는 우리말에 우리말 그 네모 속의 동그라미 이영 겉으로 둘러싸고 있는 어떤 육체적인 어떤 미음의 모습 이 명으로 보자면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말 중에서 이영 대신에 미음을 대입시켜보고 미음 대신에 이영을 대입시켜보면은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서로 상통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 의미조차도 그런 금방 여기서의 의미처럼 그렇게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타고난 이 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이 영은 어떠한 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질은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크게 봤을 때 우주영과 인간영과 사람영과 동물영이 있습니다. 제일 아래 동물영은 자기 배만 불리는 자입니다. 자기 배가 부르면 호랑이는 그렇게 난폭하고 무서운 힘도 센 호랑이도 곰 역시도 자기 배 부를 때는 주변에 안 그들을 떠봅니다. 더 욕심내가지고 막 채우려고 안 합니다. 자기보다 더 약한 짐승이 지나가도 지나가느냐 그냥 바라만 바라볼 뿐 그것을 억지로 잡아가지고 가져가고 그걸 안 합니다. 배가 고플 때 남은 것은 먹고 배를 불리고 남은 것은 버리는 수도 있지만은 또 이제 표본 같은 경우는 축적을 해놓기도 하지만 그것을 뭐 내일 모레 먹을 것까지 더 잡아놓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물령이라는 것은 자기 배만 부르면은 뭐
더 모아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제대로 재정으로서 어떻게 쓸는지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 배만 부르는 자, 그가 동물령입니다. 그가 재산이 아무리 많고 또 재산이 아무리 없든 또 지식이 얼마나 많고 적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배만 부르면은 뭐 그들떠보지도 않고 관심도 가지지 않는 그런 수준을 가지고 있는 영지를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속에는 동물령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또내 속에도 그런 거 있습니다. 내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는 아주 또 열심히 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는 남들 다 중요하다 그래도 나는 또 그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동물령이 내 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위의 단계에서는 사람령입니다. 사람령은 자라야 될 어떤 명을 가지고 자라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많이 배우고 또 많이 뭐 어떻게 재산을 많이 모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자라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그 재산을 많이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람령은 이제 욕심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분 중에서 욕심이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사람을 이루는 기본 요소라고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점점 줄이고 그 줄이는 만큼 또 다른 가치를 키워내는 것이 그것이 인간령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라야 될 명을 가지고 있는 자라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기의 현재 수준에서 더 높아지려는 그것이 사람령이게 되고 인간령은 참 부모와 같이 도와주는 자입니다. 도와주는 자.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도와주고자 하는 겁니다. 운령이라는 개념, 경령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감자가 내가 두 개가 있는데, 내한끼 식사로서 두 개를 먹어야 됩니다. 만약에 두 개를 먹지 못하고 한 개만 먹었을 때는 모자라서 굶어 죽습니다. 물론 안 먹어도 역시 굶어 죽게 되고. 그러면 길을 가는데 탁 굶어 죽어, 너무나 배고파가지고 굶고 있는 사람을 봤단 말이지. 그럼 이 감자를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를 한 개씩 나누어 먹어야 될까? 한 개씩 나누어 먹는 것 때문에 둘다 죽습니다. 두 개를 상대방에게 줘버리면은 나는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감자 두 알을 먹어버리면은 상대방이 죽게 됩니다. 경영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부모 같으면 당연하게 자식을 줍니다. 자식을 위하는 어떤 그 마음이 부모 자신의 어떤 그 삶의 경영에서 자식을 위하는 데 뜻을 두고 있단 말이지. 그렇게 준다 해가지고 그들 모든 사람을 내가 다 구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경영하게 되는 겁니다. 의문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 인간령은 도와주는 자입니다. 이 도와주는 자는 참부모로서 자라게 되는데, 이 참부모가 되면은 비로소 우주영이 되는데, 이 우주영은 참주인으로서, 우주영은 뭐 참주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또한 부처와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는 운영자입니다. 한 개인의 삶의 운영이 아니라 이 세상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태 하느님이 심판하지 않더라도 그가 이 인류를 위해서 또 인류가 아니든 뭐 자기 자신을 벗어난 더그 영향권이 큰또 어떤 인연에 의해 가지고 뭐한 국가가 되든 인류가 됐든 그런 어떤 거대 조직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경영하는 자입니다. 하느님이 심판한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우주형의 개념으로서 뭐 절대자는 우주형의 개념에 좀다 포함하는 건데 심판을 할 것인가 구제할 것인가 구제하기 위해서 심판의 그 과정을 거치게 할 것인가 어린이 놀이터처럼 너고 놀 만큼 놀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든가 그렇게 어떻게 그것도 한편의 경영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주 효율적인 경영이라는 것은 효율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효율을 없는 경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어진 조건이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주어진 조건, 아까 500원이 가지고 있는 재정과 똑같이 그 주어진 조건에서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석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중도의 법칙이 비파의 현이
너무 세게 좋았어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하게 해서도 그 소리가 제대로 된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게 중도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름답고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그 악기의 조건에서 필요한 경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중도라는 것은 효율이 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중도가 아니다. 중도의 속에는 효율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제대로 된 소리가 제대로 날 수 있는 그 악기의 줄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개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나와 상대 이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빛이 꼭 햇볕이 전체 세상을 비추는 것과 같은 그런 개념이게 되는 겁니다. 인간형은 햇불로서 한 동네 정도 밝힐 수 있는 그런 불이게 되고, 사람형은 방 안에 아직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방 안에 촛불을 켜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사람형은 수도자로 이어져 나가고, 인간형은 지도자로 이어나가고, 지도자가 되고 나면 우주형이 돼서 주도자, 경영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개념으로서 이해한다면 사람의 질을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누구나 속에 동물형이나 사람형이나 인간형, 우주형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만은 다만 그 영지를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 그러면 주력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우주형이냐 인간형이냐 사람형이냐 동물형이냐 따라가지고 구분한단 말이지. 다른 부분도 있지만은 그 부분은 미약하더라. 그래서 같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질에 따라가지고 빛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빛이 아까 촛불이나 햇불이나 어떤 태양 해처럼 그렇게 어느 만큼의 그 주변을 밝히느냐 따라가지고 빛의 어떤 광도, 뭐 희도, 여러 가지 이제 밝기로서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빛이 존재하려 그러면은 불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영은 빛과 같은 건데 이 빛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불이 재정을 필요로 한단 말이지. 불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 불이, 불은 불을 태움으로 해가지고 그것은 우리 몸입니다. 우리가 이 몸을 불태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 불태움으로서 일어나는 빛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을 살펴보면은 빛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재정이 들어가는 어떤 불이 있어야 빛으로서 밝게 비추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물질로 이루어진 내면을 보면은 전부 빛으로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독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한 그 빛은 분자가 원자로 됐고, 원자를 보면은 그 핵이 운동하고 있는 빛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결집되고 가지고 물질을 이루는 분자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자를 가지게 되면 물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물질적인 성질을, 고유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느님도 빛이지만은 이 세상도 빛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삼라만상이 다 빛입니다. 다만 그 빛이 크기 따라가 각각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범위가 그 아까 시각처럼 범위가 한계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몸은 무한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몸이 불태우고 나면은 사그라들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명이 다 했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수로서 나타낸 것을 수명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그라들기 때문에 그 사그라드는 이 몸, 만상, 물상, 거기에 고정되고 그것만 이것이다라고만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삶을 이루는 만상은 실상이 아니다고 해서 허상은 아니다. 실상이 아니다고 해가지고 역시 허상 역시도 아니다. 왜? 그 허상이지만은 그 존재하는 것으로서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헛수아비가 논에 헛수아비를 세워놨지만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할 것 같지만은 참새를 쫓는데
바람 불면 흔들리고 여러 가지 그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참새 쫓는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지. 완벽하게 참새를 쫓지는 못하지만은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허수아비를 만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허수아비가 허상이다. 그것이 언제든지 그 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는 옷도 갈아입고 새롭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 만들어진 허수아비로서는 그 역할을 한단 말이지. 이 허수아비는 아무도 모르고 지나가는 동네 꼬마조차도 발길질하고 놀리고 놀림을 당하고 있는 허수아비도 한 해를 보내면 새로운 옷을 갈아입습니다. 새로운 옷을 갈아입으면서도 그렇게 동네 어린애에게서도 무시하고 볼품없는 그런 모습으로서 쓰가 있지만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논에서 참새 쫓는 일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쓰러지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자기의 주어진 일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로 해가지고 그가 참새를 얼마나 쫓았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조차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저 할 거라는 기대만 가지고 그 농사꾼은 허수아비를 세워놨지만은 얼마나 참새를 쫓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참새를 쫓아줄 거고 또 쫓은 거로서 알 수 있고 내가 믿기 때문에 오직 내가 모르지만은 믿고 있기 때문에 허수아비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허수아비는 냉정하게 하나도 참새 한 마리도 쫓아주지 않았는데 그냥 스스만 있었는데 내가 열심히 참새를 쫓아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기성종교 불교나 기독교 교회를 가가지고 안 그러면은 뭐 이슬람교 힌두교 지금의 존재하는 종교는 모든 농사꾼의 그 논주인 농사꾼은 거기로 가가지고 믿고 따른단 말이지.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 모르고 일이 잘 됐다면은 아이고 그가 도와줬구나. 잘 되면 그가 도와줘서 잘 됐다. 풍년이 졌으면은 풍년이 되었으면은 허수아비가 참새를 잘 쫓아줬구나. 제가 드릴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농사꾼은 그저 믿음으로서 허수아비를 대합니다. 허수아비는 얼마나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밤새도록 쫓았는지 뭐 어떻게 잠을 자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참새를 쫓아준 것으로 알고 있다. 허수아비 입장에서는 내가 한 푼의 어떤 대가로서 보답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아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정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참새 한 마리도 쫓은 적이 없는데 참새 쫓은 것으로 믿게 만드는 도와준 것이 없어도 도와준 것으로 믿게 하는 종교의 교주와 같은 겁니다. 이해하시겠지? 아주 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이라는 것은 최소의 투자로서 최대의 이익을 내는 겁니다. 한 푼도 도와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준 것으로서 믿게 한단 말이지. 종교와 같은 겁니다. 허수아비는 허수아비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수아비의 경영 이론입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나를 남들은 내 하나도 안 도와줘도 다 내가 도와준 거로서 내가 복을 주고 제가 원하는 거 이루어줬다고 믿고 있단 말이지. 경영은 그래야 되는 겁니다. 도와준 거 없이도 내한테 와서 아이고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그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다음에 그 고마움에 다음에 옷 한 벌 또다시 얻어 입는단 말이지. 허수아비야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네 꼬마들조차도 무시한단 말이지. 그렇게 무시하고 괄시당하면서 얼마나 볼품없습니까? 동네 꼬마들에게서조차도 무시당하는데 그렇게 무시되는 속에서도 최대의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잘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리해 보시면은 좋은 공부거리가 됩니다. 빛은 그렇습니다. 세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불과 빛은, 이 빛은 혼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불이 있어야 됩니다. 불이 있어야 불빛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불은 불작용, 부처와 같이 불작용 태워가지고 변하게 하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불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불이라는 것은 부, 아비부자를 쓰기도 하지만은 아비불자로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이라는 것은 부처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와 똑같은 겁니다. 자식으로 본다. 도와주고. 그런 것들이 부처, 그 부처가 하는 일은 그 작용을, 불작용을 하는, 변하게 하는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저 이렇다 가르치는 자는 지도자이고, 부처는 변하게 한단 말이지. 내가 이것이 옳은 길이다, 이 길이라고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주는 자는 지도자고, 거기에 이르게 변하게 하는 자는 부처와 같다.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은 이치입니다. 이 이치는 지도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정상까지 이르는 이치를 가지고 있고, 이 이치대로 불작용으로서 변하게 작용하는 것은 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섬, 암, 이 이치의 끝은 암이고 불의 작용은 섬에 있다. 그래서 암과 섬은 모와 부, 부가 부와 모가 되는 이런 이치가 되는 겁니다. 이치와 불이 되는 작용, 이치와 작용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용을 작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치에 부합한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막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도라는 것은 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되지 않을 때는 그것은 도가 아니다. 거짓 정보로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거는 도가 아니다 말이지. 콩 심은 데 콩 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이 도다 말이지. 그래서 이 물은 이치와 같아가지고 우리가 방 안에서 물소리가 아주 맑은 물소리가 흐르게 되는 것 때문에 그 소리를 듣게 되면은 밖에 나가보지 않고도 지금 물이 아주 맑은 물이 흐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안다는 것은, 이치라는 것은 직접 내가 확인하고 경험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을 이치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치는 물의 작용과 같단 말이지. 그래서 물과 불의 개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성철 스님이 하신 법문처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다 그랬다가 나중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제대로 알고 혼자의 생각으로만 함부로 말할 그런 말들이 아닙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물소리가 맑으면 물을 보지 않고도 물이 맑은 줄 안다. 이것을 이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럴 것이 아니라 불은 불이고 물은 물이다 그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야기 쉽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항상 뭐 산 중에 있다 보니까 산이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산과 물의 개념을 이어볼 수 있는 것은 그거보다는 산과 골짜기로서 설명하는 것이, 산을 구태여 선다면은 골짜기를 이야기, 골짜기는 당연하게 물이 흐르게 되는데 골짜기라고 해가지고 물이 다 흐르는 건 아닙니다. 깊은 산이라야 물이 흐르게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산과 골짜기로서 이어서 설명하셨다면은 좀 더 수월했었을 건데, 알아듣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면 물을 이야기하자면은 오히려 산보다는 불을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공부하는 후학들에게는 이야기가 수월했을 텐데, 산과 물의 개념에서 전혀 이어서 보기가 조금은 거리가 있는 그런 의의를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안타까움을 혼자서 가집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드린 것은 영과 명, 그 사이에 일이 있고 이 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이더라. 일을 명이라 그러는 겁니다. 일을 하는 것은 사명이라 그래. 사명,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명을 가지게 되고 그 일을 하는 명 속에는 그의 본질적인 영, 영이 있다. 그 영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필요 충분 조건에서 그 필요한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명을 가지게 된다. 이 삶으로서 태어난다. 물질적으로. 물질이 없으면 일을 못 한단 말이지. 일을 하기 위한 도구와 같이 사람의 몸으로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다.
우리가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이것을 인체라는 개념으로서 인체와 신체와 육체의 개념에서 쉽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내면의 모습도 또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도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으로 오늘 사람이 가진 영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에도 내가 말씀을 한번 해드린다고 말씀은 드렸었는데 앞으로 이 동물영에 대해서 제가 실예를 들어가지고 재밌습니다. 어떤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가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여러 가지 어떤 삶의 궤적을 보면은 많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흔히 뭐 그 돌아가신 그 현대 창업주 정주영 회장님은 소를 가지고 뭐 북한으로 가기도 하고 집에서 소를 훔쳐가 나오기도 하고 또 소가 싸우는 모습은 실험하는 모습이 소에서 소싸움에서 나온 겁니다. 농경시대에서 소싸움 한가한 시기에 소싸움을 시켰던 그런 형태를 가지고 사람이 하는 어떤 운동으로서 발전된 것이 실험인데 그 실험을 좋아하고 실험의 원형은 소싸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밀어붙이고 추진하는 그 꾸준하게 포기하지 않고 해나가는 그런 성질은 소와 같기 때문에 정주영 회장님을 이해하는데 소로서 이해한다면 소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기능들이나 그 역할들을 대입시켜 본다면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동물이 가지고 있는 그 성질로 보자면 그 한 사람을 이해하는데 아주 우리가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좀 더 정주영 회장님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물론 전체 미주알 고주알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방 소 이야기처럼 그런 어떤 삶의 궤적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대입시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